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연에서 자라는 야생 팽이버섯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기온과 습도가 남부지방에는 잘안 맞아서 대체적으로 버섯이 귀했는데 며칠 전에 비가 오고 그래서 작년에 팽이버섯을 많이 땄던 뽕나무 그루터기에를 와봤더니 이렇게 팽이버섯이 돋아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제 엄지손톱과 비교해도 너무 작죠? 현재 이렇게 지금 나무 껍질을 뚫고 솟아 올라오고 있고, 또 옆에도 이렇게 밑에도 땅과 붙은 부위에서 이렇게 또 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무대기가 답니다. 많지도 않고. 옆에 저렇게 또 아주 조그마한 것이 이렇게 솟아오르고 있고요. 그 이제 이 팽이버섯은 이제 대표적인 저온성 버섯입니다. 이제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는 버섯들이 대부분이 이제 삭아서 없어지는 서리가 내리고 나서 피는 버섯이 야생 팽이버섯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겨울버섯이라고 불리고 또 팽나무에서 주로 발생해서 팽나무버섯으로 부르지만은 팽이버섯이라고 더 많이 이름이 알려진 버섯이기도 합니다. 야생 팽이버섯은 갓이 크고 황갈색이며 버섯 대가 짧습니다. 반면에 인공 재배된 팽이버섯은 갓의 크기가 작고 대가 길고 흰색이고 그래서 이제 생긴 모습은 꼭 콩나물처럼 그렇게 생긴 버섯입니다. 이제 이 팽이버섯을 대체적으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를 해서 많이 소비를 하는 편인데, 일본에서는 에노키다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제 팽이버섯은 숲속의 고기라고 할 정도로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채소만 먹다가 단백질이 부족하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 이 팽이버섯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에 버섯을 간장에 졸여서 장아찌처럼 만들어 놓고 먹으면은 고기를 씹는 맛과 같은 식감을 낼 수가 있고 훌륭한 반찬거리가 됩니다. 일본의 가나자와 대학의 이케가와 교수 연구팀의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팽이버섯을 쥐를 준비해두고 그 팽이버섯을 먹여봤는데 76주 후에 일반 먹이를 먹인 쥐하고 일반 먹이를 먹인 쥐는 36마리 중에 21마리가 암이 발생했으나 팽이버섯을 먹은 쥐는 36마리 중 3마리에서만 암이 발견이 됐다고 그렇게 연구 논문이 발표가 된 적이 있을 정도로 팽이버섯은 항암 성분이 뛰어난 버섯입니다. 팽이버섯은 이제 칼로리가 거의 없어서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조금만 먹어도 식기에 포만감이 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좋고 각종 아미노산과 비타민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항균 혈압 조절 작용을 돕고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팽이버섯을 뭐 된장국이나 전골에 넣어서 1일 10g씩 국물과 함께 먹으면은 발암 위험을 없애고 암을 막는 방어 기능이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팽이버섯을 자주 먹으면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간장, 위장병 예방에 효과가 좋고 또 인체의 주요 영양원이 되는 아미노산, 비타민, 효소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항암 작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또 신체 면역 체계를 자극하여 각종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팽이버섯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장현유 교수님이라고 아주 버섯의 대가이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팽이버섯 속에 두뇌 개발에 좋은 성분이 들어 있고 치매 환자에게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기 회복 및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비타민 B 성분도 다량 함유되어 있는 걸로 연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야생에서 자라는 야생 팽이버섯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